가자, 포르자. 뭐 무의식 중에 그랬던 것 같아.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 뭐지? 왜 키를 놓쳐서 방향 헷갈리면 홀드 칠 생각은 별로 안 들고 테일이 풀리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니까 홀드가 그냥 쳐지더라고. 뭐 살릴 수가 없잖아. 일단 홀드 치고 그냥 포기하게 되던데? 막 돌기 시작하니까. 근데 그 와중에도 막 필로에 타더라. 정원 씨 보니까 어떻게든 내보려고. 저도 편안한 자세에서 돌아가지고 그렇게 강한 건 아니야. 난 저번에 필로에 플립하는데 막 2턴 3턴으로 돌릴 때 있잖아. 막 돌릴 때 그때 탁 쳐졌거든. 막 도는 거야. 옆으로 떠오더라고.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한 두 번 정도 당하면은 또 잡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, 홀드 치고나.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홀드는 쳤다 그냥 떨어질 때까지 그냥 보고 있었어 이렇게. 오 이렇게. 그것도 자주 떨어져 본 사람이 그걸 또 조정하고 하지. 되긴 될 것 같아. 대충 오늘 똑바로 떨어지게. 근데 잘 안 보고요. 생각보다 수월성이 안 먹지 막 쏘니까. 근데 어떻게 보면 괜히 막 그거 생각해서 조정했다가 더 견적 더 날지도 몰라. 그 욕심 때문에 안 돼, 살려야 돼라는. 옛날에 새 날릴 때 떨어지면 꼬리가 잘 나갔었거든. 그러니까 새로 나온 버전 다른 업체에서 만든 거는 떨어지면 꼬리가 무조건 분해돼. 자석으로 해놨는 거야. 나는 동안은 안 떨어지고 충전이 나면 무조건 탈거가 돼. 그러니까 서버도 안 나가고. 머리를 그렇게 써놨더라. 무조건 충격받으면 분리되게.